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뉴스입니다. 방금 들어온 육수 속보입니다. 2013년 12월 고성의 한 해안가에서 매오징어라는 소형 오징어떼가 해안가에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2020년 12월 강원도 고성에 그 매오징어가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빵 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기자님 해요? 아직 하세요 빨리 하세요 지금이요. 네, 안녕하세요, 빵 기자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오징어가 나왔다는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쇼비더머니 보고 좀 자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괜히 또 잠에는 못 일어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잠 안 자고 왔는데 이게 지금 조금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저 빵 기자 쓸데없는 말 말고 팩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너 이렇게 왜 오프닝 안 해? 니가 해. 그래, 내 안에서 꼭 빵 여러분 호토 빵요. 자, 여러분 지금 매오징어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오늘은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요 매오징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볼 건데 혼자 확인하기 싫어요. 같이 확인해요. 렛츠고. 자, 이거 1시간 달려서 왔는데 없으면 괴로 같을 것 같은데 리바. 자, 여러분 바로 이 앞에 보이는 해변이 얼마 전에 생물도건님이 이쪽에서 매오징어를 지금 주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2013년 12월에 고성 바닷가에서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도가 밀려올 때 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안 보이는데 리바, 이거 어떻게 찾아? 자, 그럼 여러분 바닥에 떠내려온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마리 사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 오늘 없겠는데. 자, 여러분 이런 사체들이 이런 돌틈에 껴있을 수도 있거든요. 없겠다 리바, 파도 나가는 거 봐라. 개 나간다. 야, 그래. 내가 여기 살면서 이 매오징어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봤어요. 이거 생물도감 형이 합성시킨 것 같은데 사진은 그냥. 왜 내가 오늘 파도가 이렇게 생각? 파도 뭐 리발레. 자, 여러분 지금 도르무 시즌이라 가지고 도르무들이 그냥 나와서 뒤져 있습니다. 조금 싱싱한 것 같네. 안 가져가 리발. 자, 여러분 이거는 도루묵 알입니다. 도루묵 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떠내려온 거예요.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지금 오징어. 야, 얘는 뭐야? 이거는, 이야, 다 굳었네. 오징어 이런 거 말고 살다 내가 해루질 하다가 오징어를 바닥에서 찾고 있는 거 처음이야 리발. 아이고, 얘는 모래 박혀있네. 일어나라 웨이크업. 아이고, 얘는 반대로 꼬리가 닫혀있네. 일어나라 웨이크업.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긴 진짜 처참합니다. 이거 전부 다 도루묵 알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다로 떠내려가게 해도 얘네가 어차피 살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여기 두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야 리발, 저거 너 아기 군소 같은데? 여러분 살아있어요. 아기 군소 여러분 제가 살려줄게요. 저 멀리 꺼져가라. 그렇지, 휘슬려 가 대구르르 가라 이래게요. 저래게랑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리발. 오징어 찾자. 여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파도 미친 듯이 칩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저 바로 채널 삭제.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해변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다음 해변으로 왔는데 여긴 어디냐면요, 2013년도에 매오징어가 때로 죽었던 그 해변으로 왔습니다. 제발 이쪽에 사체라도 있으라 부탁이다. 저 뭐야 도루묵 알이야. 버려. 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뭐야? 와, 나 쓰레기 보고 빛나가지고 오징어인 줄 알았네. 이게 여러분 반딧불이 오징어라고도 해서 발에 빛이 난다고 해요. 제발 한 마리를 보기라도 하자. 오징어야.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야 되는데. 오케이, 와라. 오케이, 잡았다. 와, 여러분 진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뭐야, 진짜 있네. 대박이에요 여러분. 우와, 진짜 오징어예요. 아니, 이렇게 오징어가 있다고? 자, 여러분 물 받고. 야, 놔. 이 새끼 지금 이거 물었거든요. 놔. 우와, 여러분 진짜 크기가 제 새끼 손가락만 하고요. 진짜 오징어네. 진짜 개 신기하다. 이게 진짜 겨울에 한 번씩 때로 몰려든다고 하는데, 자, 일단 계속 한번 볼게요. 야, 최대한 많이 잡아볼게요. 왜냐면 얘네가 다 커야 한 7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 거의 준성체급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계속 담아볼게요. 다다. 자, 여러분 진짜 그냥 여기 해안가에서 봤어요. 해안가.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자, 여러분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제가 또 이제 끝발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무트로 올라온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발 한 마리만. 자, 여러분 지금 해변 따라 계속 한 20분 걸어왔는데 아직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한 마리가 끝이에요. 아, 요거 한 마리만 먹나 오늘? 아니, 난 잡을 때까지 한다 리발. 여러분 저기 헤엄친 레게 한 마리 있거든요. 아, 저거 오징어. 아, 거품이구나 리발 레게야.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발견한. 이런 리발 개, 이 론나 안 나오네. 야, 너 무슨 고기네 거기 누워있니? 오징어 못 봤어? 갈게 그냥. 자, 여러분 이 한 마리 잡은 게 진짜 운이 좋았었나 봐요. 얘는 근데 잘 있니? 너 살아있지? 옳지. 아이고 예쁘다 오순아. 아, 진짜 딱 세 마리만 있어도 맛있게 먹히는데 이거 진짜 한 마리 너무 적은데 일단 타다. 어차피 넌 내 거야 리발라 삭. 자, 여러분 이 옆 해변을 한번 옮겨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기깔나는 한입 바로 해버릴게요. 제발 오징어 이렇게. 저거 뭐야? 또 오징어 떠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리즈 가다가 여러분 두 번째 오징어 제발
오케이. 오케이. 시브레이크야. 자, 여러분, 두 번째 오징어인데 크게 비쌉니다. 둘이 뭐 하려고 그러니? 뭐 하지 마. 오, 근데 색깔이 얘는 빨갛고 얘는 되게 투명해졌다. 특이한 네다다, 리발. 바로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잡아가지고 기분이 롯나 좋습니다. 잠깐만, 내가 떠내려 간다, 리발. 스포츠 여기 장착시키고. 얘네가 여러분, 제가 위에 떠있는 애들을 잡는 건지 아니면 위에 그냥 자주 떠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에 그냥 떠있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너무 많이 떠있다, 리발. 오징어야, 기세를 살려서 계속 나와라, 제발, 리발. 딱 한 마리만 다 잡으면 집에 갈게요. 세 마리만 추배를 하면 되거든요. 또 롯나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마리 잡으면 텐션 빡 올라가지고 바로 또 한 마리 잡아줘야 되는데 한 마리씩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끔은 진짜 때로 해안가로 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진짜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것 같고. 라임 롯데네, 2점. 자, 일단 나머지 한 마리 잡을 때까지 할게요. 제발 한 마리만 더 나와라, 집에 가게. 너무 힘들다 이제. 여러분, 이거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뭐... 아, 리발, 도루묵 대가리 버려. 설마 또 장수 이동해야 나오겠니, 너네? 그럼 너무 록 같을 것 같은데? 아, 이 보고 래끼들은 그냥, 오, 리발, 보고 잡았다. 부풀어, 부풀어, 버릴게. 너 맛있긴 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물속 안에 지금 딱 봐도 뭐, 보리멸이나 보거나 오징어를 추배를 파는 래끼들 있죠. 그런 래끼들이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징어가 들어오는 즉시 아마 이 새끼들을 물어 뜯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내가 물어 뜯을 거야, 리발 래끼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번 이동해 볼게요. 겉대 없으면 그냥 집으로 갈게요. 나상. 자, 여러분, 마지막 장소는 아까 처음 잡았던 그곳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다른 곳 가니까 지금 파도가 너무 세고 아예 잡으러 엄두조차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흘렀으니까 다시 애들이 이쪽으로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아, 리발 저건 줄 알았네. 제발 한 마리만 딱 잡고 가자. 여러분, 지금 새벽 4시 반이에요. 리발 개졸려. 자, 여러분, 지금 쓸려나온 오징어 한 마리 발견했거든요. 지금 육지에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저는 지금 두 마리 있고 살아있나? 어?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자, 일단 물에 한번 넣어볼게요. 야, 제발 살아. 움직여. 여러분, 일단 세 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죽은 거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잡긴 잡은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바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시간 동안 세 마리 잡은 걸 리발 괴롭 같네. 라삭라삭. 그래, 뒤지러 가자. 그러다 가면서 바닥에서 또 주춥하는 거 아니야? 어? 롯나 기대되네. 응, 땅에 떨어진 거 없어,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오징어 세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텐션을 조금 낮춘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징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야, 오징어 한 마리가 좀 삐대했는데 괜찮을라나? 오, 야야야. 여러분, 지금 세 마리 다 너무 팔팔합니다. 보이시죠? 아까 한 마리 조금 아팠던 래끼 있죠? 그래기도 아팠다가 지금 다시 상태가 롯나 좋아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매오징어는 총알 오징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총알 오징어는 일반 큰 오징어의 새끼를 말하는 거고 이 매오징어는 다 커봤자 7cm예요. 그래서 지금 이 래끼 보시면 이 래끼가 5cm, 6cm 될 것 같거든요? 야야야야야야, 싸우지 마. 도토 잠보 리발 래끼들아. 그래서 뭐 먹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사이즈고. 그런데 어업인들은 왜 이래기들을 상업화 시키지 않냐? 자, 그건 왜냐면 잡는 거에 비해서 어업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녀석을 누가 먹냐? 내가 먹어, 리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래기들을 지금 당장 요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얼리기는 뭔가 좀 아쉬워요. 살아있는 거 좀 더 보고 싶어서. 자, 여기에다가 여기요 기포기를 달고 살려놓고 추배를 팔게요. 빠야. 오케이. 아, 뭔가 제가 계속 해소했으면은 저래기를 한번 키워봤을 것 같아요. 이름은 팡무니? 아니 팡징어. 그냥 나잖아, 리발. 내일 봐요, 저래기들이 내일까지 제발 살아있길.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롯나게 쳐자고 일어나는데 오징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제가 아직 확인 안 돼서 무서워서 카메라 켜고 바로 확인하려고. 자,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 기포기가 배터리를 다 해가지고요 지금 잊었을 수도 있어요, 리발. 빰빰빰빰빰빰 빠라라라라라. 오, 자, 여러분, 어제보다 이렇게들이 훨씬 더 팔팔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움직이고 귀여워요. 자, 일단 이렇게들을 어떻게 먹는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자, 어떻게 먹냐? 바로 통오징어 버터 에어프라이를 먹어보자. 이만한 오징어가 아니고 요만한 오징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손질 좀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요래끼를 버터에 절인 다음에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한번 아주 가볍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맛은 안 가벼울지도 몰라요, 리발. 자, 그럼 제가 이래끼들 한번 꺼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장갑을 낀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종류들 있죠. 뭐 문어나 낙지, 쭈꾸미, 오징어 이런 애들 중에 오징어가 가장 싸놨습니다. 문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무는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려는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이 장갑을 낀 거예요. 근데 장갑 껴도 잘못 물리면 살점 나가, 리발. 이래끼들 전투 준비했구나. 하기진 하니 하기진.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발 보세요. 빛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여러분 지금 CG가 아니라 야, 물총 쏘지 마라, 리발레기야. 지금 불 껐다. 지금은 불을 껐는데 얘네들은 매오징어라고도 하고 반딧불이 오징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때로 몰려왔을 때 바다를 보면 이런 빛깔이 미친듯이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보기 조금 힘들고 일본 해안에는 정말 많이 있고 일본에서는 얘네를 식용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빛을 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저도 신기해요 지금. 빛을 냈다 안 냈다 하는데 꺼낼게요. 일로 와라. 야, 일로 와. 오순아 일로 와.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 마리를 꺼내야 돼.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야.
저저저저저저저 아이고 얘네 벌써 죽었네. 민물에 하니까 바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보이시죠? 거의 마탱이 가갔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검은 거 있죠? 자 요게 아가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물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씻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브리오 페어. 그만할게요. 오랜만에 했다 근데. 자 이렇게 다 씻었으면 여기다가 버려. 아 별로야 이거? 이것도 별로예요? 이것도 별로예요? 이 리발렛기 나만 찍고 있었네? 자 여러분 이렇게 3마리가 7시간 정도 아이스박스에서 롯나 팔팔하게 살았는데 민물 들어가는 순간 그냥 바로. 그래서 이래게 될 지금 바로 요리할 건데 어떻게 요리하냐. 잠시만. 오 살아있구나 아직. 잠시만요. 요리하기 전에 이거 보시면은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지금 크기는 딱 제 새끼손가락 아니면은 여기 오오오.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하는 뻑해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다리에 검은 거 보이시죠? 여기 불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오징어는 여러 다리 중에 딱 두 다리는 먹이를 감지할 때 쓰는 촉수나 아니면 짝짓기를 할 때 생식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보시면 여기 검은색 하나 있고 여기 검은색 하나 있고 얘도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쪽으로 불빛도 내고 짝짓기도 하고 먹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라가리에서 빛도 나는데 로추도 나와. 죄송해요. 그럼 바로 요리 시작할게요. 뒤지러 가자. 자 그러면 통오징어 버터구이야. 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징어냐? 아니죠. 버터 리발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 잠깐만 껍질 좀 벗기고 라삭 사무라. 이 요거 콕 찍어가지고 바로 따라와. 빨리 와라. 이래기 또리라리네. 후라이팬 띠 그리고 바로 파이. 자 그리고 여기다 라삭 사무라이 버터를 싹 다 녹여줄 거예요. 싱샹송샹. 자 이렇게 버터 다 익었으면 턴오프. 아니 익었다는 게 아니라 녹았으면 자 이 버터를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샹 일로와 이래기야. 자 그리고 이 버터에다가 롯나 귀여운 오징어 3마리를 담굽니다. 오. 자 여러분 이렇게 경사지게 두고. 잠시만 왜 이렇게 경사지게 둬야 되는 거야. 잠시만요 여러분. 이렇게 경사지게 둘게요. 이래야 얘네가 다 잠겨요. 그냥 낮은 통 쓰면 되는데 대가리가 안 좋아요. 한 20분 정도 재워줄게요. 이따 봐요. 라삭라삭 잘 자라. 그만해 이럴게요. 너 뭘 그래 볼게 봐 상마. 일로와. 안 되겠다. 자 여러분 20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오징어들을 이쪽으로 뺄게요. 제대로 절여졌어. 잠시만 여러분 얘는 버터가 뜨거워서 좀 익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다리 있잖아요. 촉수로 쓴다는 거 요거는 잘라줄게요. 리발 이거? 검은색 아닌데 그냥 다리인데 리발 내 건데 롯나 큰 부위 날렸네. 자 이 부분 라사. 자, 여기도 라사. 여러분 이 끝에 부분을 잘라준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식 기능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균이 많은 부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실 익히면 크게 상관없는데 회로 드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잘라서 드셔야 됩니다. 꼭이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들을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지 않습니다. 이거 치우시고 라진 마늘이랑 크림치즈 여기다가 한 수저씩 풀게요. 퍼서버려. 자 그럼 요 두 개를 섞어줍니다. 조물. 자 그리고 요 오징어 위에 이거를 버무려 주겠습니다. 약간 바르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 리발 내장 터져버렸다. 리발 내장 롯나 싫어하는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묻혀버린 다음에 여기다 버려. 자 나머지 애들도 묻혀줄게요. 옳지 여기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 요거를 들고 에어프라이기에 한 마리씩 넣습니다. 오순이 로팡이. 자 이렇게 넣고 따라와. 빨리 와. 애순이한테 닫아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나와있으면 뭐 파 있고 원피스 닭고기 원피스 소고기 객강구 럽치 장작 뭐 이런식으로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오징어에 해당되는 랩기가 없어요. 이게 1997년에 만들어진 에어프라이기거든요. 구라예요. 그땐 전자레인지도 희귀했어.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거는 여기 럽치 랩기가 아닐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15분에서 20분 200도 나와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160도로 맞추고 여기 15분에서 20분 나와있으니까 5분 리발 파이야. 에어프라이기 말 안 들을 거야. 5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3분 지났는데 좀 이상한 냄새 나거든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요띵 열어보자.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진짜 오징어 그냥 통구이 느낌인데 눈알이 왜 이렇게 희번덕하니 너 리발렉이야.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대표도 될 것 같아요. 2분 정도만 닫아버려. 2분 파이어. 이러다 여러분 터진 소리. 자 여러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땡땡땡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두 마리는 지금 락짓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 익은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야.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크기가 더 작아졌어요. 그죠? 어쨌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턴터팡 영상 중에 이렇게 좋은 냄새는 없었다. 리바 냄새 진짜 개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오징어라는 일단 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라진 마늘 느린 치즈까지 있으니까 세세 좋아도 아주 리쳤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크림치즈 제일 붙어있는 요래기 있죠. 요래기를 먼저 먹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래기 딱 들자. 자 여러분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기깔나는 한입 바로 갑니다. 근데 오늘은 세 마리니까 기깔나는 세 입 추배를.
루야. 대맛인데요 여러분? 넣자마자 맛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크림치즈랑 다진 마늘이 롯나게 들어갔으니까 입에 넣자마자 크림치즈 다진 마늘 그 조화 여러분들 모르시죠? 처음 제가 만들 때 저렇게 또 록 같은 거 만드는 이 생각 하셨을 건데 크림치즈랑 다진 마늘이 조화가 진짜 좋습니다. 딱 입에 넣는 순간 오징어 즙 있죠? 이 육즙이 에어프라이기의 장점이 뭐냐면 겉바 속초예요. 아, 속초가 아니라 리발 속초 내가 살지. 겉바 속초기예요. 처음에 입에 딱 무는 순간 안에 있는 즙이 쫙 나오면서 너무 풍미있어. 다음에는 그렇지 이래끼다. 아 근데 여러분 눈알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눈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오징어 눈알 먹기도 하던데.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일로 와 제발 일로 와 콩이야. 자 여러분 사실 일반 큰 오징어는 제가 눈알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요건 작으니까 먹어볼게요. 초베릅. 아이 콩이야 왜 이렇게 움직이니 이 리발레끼야. 초베릅. 아 이해 꼈다. 이해 꼈어. 이거 보세요. 여기 자고 있죠? 에? 어, 됐다. 아! 소리 들려줄게요. 제가 무슨 소리냐면 눈알이 굉장히 말랑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딱딱해요. 쌀알 씻는 느낌이요. 근데 맛은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자 그럼 요렇게 눈알 마저 빼고 자 그럼 요렇게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빛깔 나는 두 입 바로 초베르. 마하반야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잡는 것도 너무 불규칙적이고 수요 공급이 너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일본 해안에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년에 옛날에는 5,500톤씩 잡았대요.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잡아들여가지고 연에 2,000톤씩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정말 너무 간단하고 쉽게 오징어의 그냥 통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큰 오징어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오징어의 통맛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얘 봐봐 얘 봐봐 롬만 하잖아. 그냥 바로 통맛 느껴요. 깃깔 나는 새입 바로 초베르. 우와 마지막 거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우와 마지막 거 이게 덜어낼게. 우와 이거는 약간 오징어 순대 맛도 나요. 구라 같죠? 오징어 순대 맛도 난다니까요. 구라예요 리발. 여러분들도 혹시 뭐 동해바다나 한때는 울산에서도 좀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가셨을 때 우연히 만약 바다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매오징어거든요. 잡아서 조금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몰려올 때 진짜 가끔 이렇게 쫙 몰려오고지 평소에는 거의 안 몰려오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잡아서 죄책감 없이 드셔도 되고 굉장히 편하게 손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바로 초베릅하고 다 그냥 처먹고 오랜만에 깃깔 나는 새 입 바로 끝났습니다. 헌터 와요. 요새 좀 급하게 끝내죠 카메라맨님. 뭘 망설이다 끄덕여 이래끼야. 아 참 그러게 여러분 제가 아까 오징어 초수 다리 자를 때 썼던 요 가위 있죠. 이거 제 코털 가위예요 리발. 라삭라삭.